매미를 만났다. 말티즈같이 귀여운 두 개의 콩눈을 가진 매미. 녀석은 어쩐 일인지 날지도 울지도 않으며 가만히 앉아있었다. 짝짓기를 마치고 모든 정력을 소진한 탓일까. 삶의 사명을 다한 매미는 그렇게 처연히 다리 위 바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. 내 손가락 위에서 잠시 생각하던 매미는 항상 울던 삶에서 벗어나 이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. 그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거미인 듯하다. 매미와 거미 잘 어울린다. 좋은 이야기 나누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짜이젠.